Forecast 呢已经确定了6月19号呢要来到台湾跟歌迷面对面。那最近呢他们推出的这个 No One 亚洲影音豪华盘呢，之前如果你有参加预购的人呢，赠品正在我的手上。对，没有预购的人就觉得很可惜，因为这赠品真的很帅气。你看，哦，这个文件夹很帅啊，有两款，另外一款呢就长这个样子。好。 那当然呢，他们呢这个正面是四位帅哥的照片呢，背面的话呢就是 Focus。 那同时呢，如果当时没有预购的人也不要太难过了啊，因为呢，现在你只要买这个专辑呢，唱片公司会送给你的就是这一张海报，这样这海报也是相当的不错的。好，6月19号呢，他们就会来到台湾了，对不对？而且呢，他们来到台湾呢，会跟歌迷朋友面对面。而在我们的节目呢，现在呢，我要告诉大家这个好消息，就是呢，我们要来选出啊 GD Girl，他们有一首歌呢，就是 GD， 对不对？然后现在 GD Girl 是谁呢？就要请各位 Focus 的歌迷朋友赶快来报名。 好，从现在开始哦，一直到这个月的月底，你都可以报名的。要怎样报名呢？就是到网络来报名就可以了。然后呢，我们一共会选出呢4位 GD Girl， 然后呢就在这个6月19号的见面会上面呢，成为这个 Focus 的专属 GD Girl。 那之后呢，也会在 MTV 的 Facebook 上面让大家公开来投票。所以呢，如果你想要成为这个 GD Girl， 请你赶快来报名。然后呢？ 把你的才华，把你的可爱啊，把你对 Focus 的爱，大胆勇敢的表现出来。因为我其实要告诉各位一个好消息，这个是我自己认为的，好不好？就除了 GD Girl 之外，因为现在他们在台湾呢，其实也是有唱片公司啊。唱片公司其实这是另外一种选秀嘛，对不对？如果你想进演艺圈，对不对？也许这是一个好方法，搞不好你选上了 GD Girl， 唱片公司也把你签约签下来，也有可能哦。好，所以呢，各位现在呢，请你们赶快来参加这个活动。而接下来呢，我们就要来看到在 Focus 他们这张专辑里面有一首歌叫 No One， 对不对？ No One 在拍音乐录影带的时候，有很多精彩的幕后花絮。我们请各位来看这画面，也谢谢你收看今天的日韩音乐风。我是吴建恒，我们明天再见，拜拜。不是，16년에도 포커즈는 함께하는 건가요? 16년에 아마 하이틴 슈퍼스타가 되어 있지 않겠나 저희 포커즈가. 이건 형은 이제 주연으로 연기를 드라마를 하나 따냈어요. 제목은. 진원이 이중생활이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다녀올게. 오셨죠? 진원이 형의 앞과 뒤를 다는 그런 휴먼 다큐 드라마예요. 제일 열심히 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살릴 수 있는 뽀뽀. TV쇼 하나, 둘, 셋, 넷. 진짜 쳤어. 이거 안 보이죠, 저 얼굴? 안 보이죠? 보여, 보여. 다 보여. 그리고 CF를 한 10개 정도 저 혼자 단독 보고 있을 거예요. 피자 CF 괜찮아요. 특히 스키 CF 괜찮아요. 휴대폰 제일 처음에 핸드폰이에요. 당신은 꺼내서 싹 꺼내서 널리 핸드폰. 나 깔끔한 남자 이승현. 계속 싹싹 돌아가고 막. 그럼 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 부분이. 그룹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 그룹 활동 하면서 솔로. 이번에 칸군 1년 뒤에 칸군 솔로가 나와요. 네? 2011년 3월 25일 날 칸군 솔로 앨범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상과는 다르게 트로트예요. 트로트 앨범을 내기로 했어요. 칸군이 잘 받는 뽕필을 살려서 저희 아버지께 보이시죠? 이 뽕필이. 예정군 아마 1년 뒤에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2를 찍고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후역으로 들어갈 시스콤에 출연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네, 여기서 정리하고요. 아, 이런 거 하기 싫다고요? 아, 지금 막 완전 시큼하고 지금 이미지 붙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시크해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턱선이 되게 날렵하고 콧대가 없어서 날렵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유하고 한마디 이번에 서로에게 한마디 할게요. 딱 1년 뒤에 타이틀 주식으로 부담았다가 1년 뒤에 확인할 수 있게 서로에게 영상표시를 안 줘. 그래서 한번부터 너 자신한테 영상 찍었는데 1년 뒤에 너가 볼 거야. 왜 갑자기 이름을 부담해? 빨리 1년 뒤에 너한테 넌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저는 아마 1년 뒤에 아니 너가 내가 계획은 깔았으니까 너가 말해 하나 아니 형부터 해요. 자, 이 영상 1년 뒤에 승현이에게 남기는
편집이다. 아마도 지금쯤 쓰면은 굉장한 토스터가 되어 있겠죠? 그냥 토스터가 되어 있겠고, 아마도 연기를 같이 배우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두 개 정도는 무조건 당연히 고정을 꾸려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아마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 있지 않나. 일본 스튜디오에 올라서 1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승현아, 난 역시 네가 될 줄 알았고, 그래. 한 2년만 더 고생해서, 아, 1년이지. 1년 뒤에. 내가 예상하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 승현아 사랑한다. 넌 최고다. 너 자신에 감사한다. 따라라라라. 미래는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나. 지금의 나는 바로 이렇게 있지만 1년 뒤에 너는 분명 멋진 놈이 되어 있을 거야. 1년 뒤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사랑한다, 가나. 오그라들어. 으샹. 예준아, 일단 대상 축하하고. 내가 그렇게 네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네가 흘린 땀방울 만큼 그 좋은 결과 얻을 줄 알았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영상 배경음악 깔아줘. 앞으로도 추심이 있지 않고 그 다음 년도에도 대상 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난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 잠시만요. 자, 여기 밑에 아이디어 바이 승현. Yeah. Yeah, but you know what it is. We are. Yeah,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날렵한 탑선 정도? 뭐 한번 저희... 보여주시라며.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누가 오지? 아, 진짜. 아, 실할게요. No body, no body.